말려오며 여보시오 공사님. 네.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리 자식을 어쩌시랴.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이 공인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올지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정마다고 방안은 왼비었나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안고 앉아 아가 우지 마라 어서 사다리 세면 서스러져 벗겨주마 우지 마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 아이는 더욱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야 날새기만 일자오 물가굴의 밥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편의 아해를 안고 한손 집행이 짚고 더듬더듬 나갈 적에 온물가 당도하여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하니로나 이에 솥 좀 먹여주오 온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저설 많이 맡겨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해가 있고 저 집에도 아해가 있으니 어려워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단일이면 내 자식 본내긴들 참아 의예를 굶기까 신봉사주와 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령 없소서 이지 저 집을 한 일 덕에 삼배 칠삼 얻느라고 그러니 하이웃은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에 손 좀 먹여줘 온유할 때야 매구신한 꽃도 하여 찾아가 이에 솥 좀 먹여줘 백석성 당신의 따에 달래오는 부인들께 서든 찾아가 이에 솥 좀 먹여줘 처담난 부인들은 온돈씩 채워주고 돈 없난 부인들은 쌀씩 떠주며 밤사이나 허여주오 신봉사주와 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령 없소서 저설만이 매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무덤 밑에 귀내 미안이냐 설설 기어라 오호 동동 내 딸이야 오호 동동 내 딸 오둥둥 내 딸 오둥둥 내 딸 금자동이나 옥자도 주행천하의 부쌍도 은하 수직 여성은 비가 되어서 환생 살 가운데 옥토끼 댕기 끝에 난 민주실 옥고름에 난 비라부 지암지암 달강달강 엄마 아빠 도리도리 오둥둥 내 딸
담아놔 주서다 둔박 속에 넣었더니 빨간 새양지가 달랑달랑 닦아